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두루금별금TV. 안녕하세요, 두루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V가 반전 매력을 표현한 사랑스러운 별명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별명도 다양한 K-POP 대표 비주얼 V는 미남 타이틀 수집가답게 조각같은 외모로 CGV 국보급 외모 천상계로 불리지만, 웃을 때 볼이 볼록 도드라지는 귀여운 미소 덕분에 자두, 초코 찐빵 등의 별명도 가지고 있으며, 무대에서의 모습과 평상시 귀여운 모습의 갭 차이로 갭츠 B로도 불리는데요. 자두라는 별명은 작은 턱을 가진 자두형의 동그란 얼굴과 빨간 헤어를 한 모습이 자두를 연상해서 붙은 것입니다. 클래식과 재즈만큼 사이퍼를 사랑하는 B는 팬미팅 때 멤버 슈가의 사이퍼와 욱을 멋지게 소화하며 MC 자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V의 귀여운 별명 중 하나인 초코 찐빵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한 글과 사진이 화제입니다. V가 자다가 깬 모습, 볼이 볼록하게 웃는 모습, 벙어리 장갑으로 얼굴을 감싸는 귀여운 모습의 사진들이 네티즌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해외 팬들은 V의 이런 귀여운 모습을 잘 구워진 빵처럼 볼이 부풀어 올라서 말랑하다는 의미로 빵과 볼을 의미하는 합성어인 브레드 텍스라고도 부릅니다. 코리아부는 팬들은 방탄소년단 V의 초코 찐빵 볼에 빠졌다, 이 별명은 그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며 V의 별명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V가 웃을 때마다 볼록 튀어나오는 귀여운 볼은 옆모습을 보면 더 잘 볼 수가 있다며, 아침에 일어나면 V의 찐빵 볼은 절정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1 윈터 패키지에서는 그의 찐빵 볼의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V의 귀여운 외모에 대한 재치 있는 멘트를 더했습니다. 팬들은 무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사랑스럽지만 웃으면 무장해제다, 태형이 얼굴이 도대체 몇 개야, 잘생겼는데 귀엽기까지 하면 반칙이야, 곰돌이파와 호랑이파가 나눠지는 이유를 알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V의 자작곡들이 클래식 커버 열풍을 일으키면서 따뜻한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지 포춘의 카렌 위안은 V의 자작곡인 블루앤그레이를 최애곡이라고 밝히며 피아노 커버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K-POP 피아노 전문 채널인 두 피아노와 피아노 인 유에서는 피아노로 풍경 커버 영상을, 투컬러 채널에서는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풍경 커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V는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로 쇼팽을 꼽으며 V라이브 최다 조회수인 오랜만이오 영상에서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자주 듣는다고 언급하는 등 클래식에 조예가 깊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블루앤그레이와 쇼팽의 자장가의 관계성을 조명하면서 블루앤그레이의 진행 기법이 듣는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의 자작곡들은 힐링 음악으로 팬데믹 시대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V가 중국 대륙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아시아 프린스의 면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V는 중국 빅데이터 전문기관 아이만이 발표한 한국 아티스트 팬 활동 지수 집계 결과 무려 5일 연속으로 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위클리 1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V는 작년 12월 월간 1위라는 기록으로 2020년을 대륙의 왕자 V의 해로 화려하게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V는 또 중국 내 연예인의 상업가치를 나타내는 아이만 상업가치지수에서는 지난해 팀 내 1위를 놓치지 않으며 남다른 위상을 과시했는데요. V는 중국 내 유명 연예인의 인기 척도를 보여주는 슈퍼토픽 리스트에서도 꾸준히 연속적으로 랭크인하며 팀 내 최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인기가 단단한 코어력까지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